안녕하세요, 몽입니다. 플래닛즈 다음 DLC는 과연 어떤 동물과 어떤 테마로 나오게 될까요? 먼저 플래닛즈 DLC 발매 기간은 보통 3, 4개월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매된 DLC인 오스트레일리아 팩은 발매일이 8월 25일이었는데요. 이때로부터 3개월은 11월 22일. 하지만 추측성 얘기만 떠돌 뿐 공식 스크린샷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4개월은 12월 22일로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둔 날인데요. 아마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DLC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물론 조금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이미 해외 유튜버들은 다음 DLC가 어떤 DLC일 것이며 어떤 동물이 나올 것인지 추측하고 그리고 유출되어 확정되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서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확실한 건 새로운 DLC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론티어 개발진들의 플래닛즈 개발 영상에서 잠깐 지나가지만 유출된 새로운 동물을 잠깐 볼수 있는데요. 사진들에는 현재까지 플래닛즈에 없는 동물들이 존재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우선 말레이곰, 킹펭귄, 회색 바다표범, 자이언트 수달 등총 4마리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레이곰을 제외하면 킹펭귄, 회색 바다표범, 자이언트 수달은 수생동물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다음 DLC가 수생동물 팩으로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텐데요. 사실 수생동물과 말레이곰은 절대 한 팩에 같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레이곰은 또 다른 팩으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수중 팩과 아시아 팩으로 크리스마스와 내년 초에 각각 발매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포럼에서는 수달과 태양곰은 아직 한 개의 모델만 가지고 있어서 수달이 수중팩에 포함이 될까라는 말을 한 것도 볼수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각각 동물 모델 뒤쪽에 수컷과 암컷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붙어 있는데 자이언트 수달과 말레이곰은 아직 한 개의 모델만 있어서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11월 18일에 공개가 되었으니 지금은 또 만들고 있거나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앞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영상을 보시면 고유의 동물 애니메이션을 어떠한 동물에게도 적용하여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새로 유출된 동물들에게는 적용할 만한 이전의 애니메이션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적용해봐야 회색곰의 애니메이션을 말레이곰에게 적용하는 것 말고는 아예 새롭게 수중동물들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지 않을까 생각하며 크리스마스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에 그 안에 만들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DLC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유출된 자료로 충분히 다음 DLC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공식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아직까지도 추측만 할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여러분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